네, 지금 시각 오전 6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인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뚜렷해지면서 당국은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이번 주 토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537명으로 하루 전보다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수 대비 확진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6만 2,400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률은 0.86%였습니다. 전날의 절반 수준으로 3차 유행이 본격화한 이유론 가장 낮습니다. 확실한 안정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경각심이 흐트러져 재확산의 늪에 빠질 것인가가 바로 이번 주에 결정될 것입니다. 종교단체의 집단 감염은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의 경우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576명에 이릅니다. 센터 방문자들을 통해 9개 시도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방문자 2,797명 가운데 검사에 응한 사람은 33%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양성률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의 양성률도 적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 방역 대책이 종료되는 만큼 감염 재확산 위험 등을 고려해 오는 16일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 체육 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일괄 영업 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